통상 질병 인증 기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요 파트예요. 결국 우리가 이제 뇌심혈관 질환을 조사해서 신청을 하면은 공단에서 이게 업무상 질병이다 아니다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, 그죠? 그 판단 기준이 뭐냐?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. 지금 판단 기준 세 가지밖에 없어요. 네. 급성 과로, 급성 과로, 그럼 단기적인 과로, 그다음에 만성적인 과로 세 파트로 이게 구분해서 볼수 있고, 첫 번째가 급성 과로. 급성 과로라고 하는 것은 재발병 시점, 재발생 직전 24시간 이전에 예기치 못했던,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놀람, 흥분, 공포,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, 사건에 의해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경우, 그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든 없든, 요 하나의 사유만 가지고도 업무상 질병을 해주겠다라고 한 게, 예, 급성 과로예요. 다시 얘기하면은, 재발생 직전 24시간, 딱 24시간이에요. 25시간도 아니고. 24시간 이전에 예기치 못한 아주 돌발적인 어떤 흥분이나 공포나 놀람, 이런 거에 대해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했다고 보여질 때,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? 저희들 사건 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. 택시 기사분이, 밤에 이제 운전하고 손님을 내주는데 운전자, 이 사람이 아주 만취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, 택시비 달라고 하니까, 뭐, 있니, 없니 하면서 이제 막 멱살 잡고 이 사람을 막 미치고,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분이, 택시기사분이 쓰러졌어요. 병원 가니까 이미 급성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사망한 그 사건인데. 그런 게 이제 예기치 못한 공포, 흥분, 놀람.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죠. 되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되게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. 예를 들면, 이런 거죠. 이런 것도 제가 경험한 사건인데, 이분은 이제 마을버스, 배차 담당, 이제 마을버스 배차 담당, 그러니까 버스 운전 기사는 아니고, 항상 이제 내건하면서, 마을버스 배차도 해주고, 또 상황실 역할도 하는 거죠. 밤에 마을버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, 배차 시간도 조율해주고, 전반적인 관리도, 기사분들 관리도 하고 이런 분인데, 이분 이제 야근 근무 끝나고, 뭐, 이제 퇴근하려고 그 구내식당이 있어요, 이게. 제법 막큰 마을버스. 식당에 들어가는데 문을 빵 열다가 넘어졌는데 그 벽에 뭐를 탁 부닥쳤어요. 부닥쳐서 써졌는데 이게, 뭐, 심근경색 이런 게또 놓아버렸어요. 벽에는 이 사람 머리카락이 바뀔 정도로 심하게 부닥쳤는데, 외상성 뇌출혈이면 어때요? 건망 산재가 되겠죠. 이건 사고니까. 근데 이런 경우에 심근경색이나 상병명 때 보면은 자발성 뇌출혈 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. 지금 또 우리 진행 중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분 일용 건설 현장 근로자인데, 이게 아파트 이런 건물의 지하에 이제 동발이 있거든요. 급부진 밑에 설치해 놓은 동발이 이런 건 이제 해체하러 이게 지하에 들어갔는데, 그러면 동발이 가면 쫙 이렇게 막 달려 있잖아요. 그것도 지하니까 좀 어둡단 말이죠. 그게 지나다니다가 이게 불규칙하니까 그게 뭘 안전모 썼지만 안전모가 탕 목건까지 더 제껴질 정도로 심하게 부닥쳤어요. 그리고 어지럽다고 띵 하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오후에 뇌실질 뇌출혈이 발생한 거예요. 이분 역시 외상성 뇌출혈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. 근데 상명은 뇌실질 뇌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. 이 충격과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? 그러면은 이그 충격이 바로 24시간 이내에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? 이런 게 아까 말했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아까 마을버스 운전기사 배차 담당이
벽에 부닥치는데 해필 상병명은 뭐 자발성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뭐 심근경색 와서 경우 그 인과관계 이게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의학 의사도 솔직히 모르거든 이게. 예. 근데 그걸 단순히 이 규정 하나만 가지고 돌발 선택을 했었네. 원래 지침대로 하면 이게 공장에서 만든 지침이거든요. 제가 볼 때 대표적인 돌발 사태 같은데 어쨌든 2차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2차적인 거. 팡 부딪히면서 사람이 놀라잖아요. 흥분할 수 있고. 그러다 보면 순간적 혈압이 올라와서 병원에는 한 아까 그설 현장 근로자도 한 3, 4시간 있다가 나중에 의지없어서 병원 갔거든요. 바로 병원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것도 출혈이 미세하게 있다가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그때 의식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. 뇌출혈이 갑자기 팍 터지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오다가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3시간 전에.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다툼이 있어요. 어떨 때는 인정해주기도 했다가 어떤 사안은 안 해주기도 했다가 위원들마다도 해석이 다 틀리고 또 의사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같이 법률가가 보는 시각 우리는 법리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의학적으로 오히려 명백하게 이 사람이 기존 질병 때문에 그 쓴 게 쓰러진 게 아니라면은 법리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의사들은 야 외상성도 아닌데 왜 해줘?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의학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상당히 이게 잘 인정 안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. 나중에 질판이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사분들이 거의 한 네 분 정도가 더 오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이제 24시간 돌발 사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다. 그래서 항상 사고라고 해서 쉽게 보지 마시고 이게 24시간 돌발 사태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잘 해야 되고 특히 24시간 돌발 사태 주장할 때는 뭐 만성과도 스트레스도 물론 주장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제 경위예요. 이게 확실하게 돌발 사태인지 아닌지 제 경위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. 저걸 잘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막 연장 근무 했냐 안 했니 그 백날에서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. 요 사건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그거 아주 자세하게 그걸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목격자한테 정확하게 진술 듣고 주치의한테 정확하게 그 충격과 이거의 2차의 어떤 인과관계 의학적 인과관계 이런 걸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막 조사하면 안 되는 거죠.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두 번째가 이제 단기 과로라고 있어요. 단기 과로. 이거는 재해 발생 직전 일주일 재해, 오늘 써주셨으면 오늘부터 일주일 전에 나의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또는 일상의 내 근무시간보다 30% 증가한 경우 이제 인정해 주도록 돼 있어요. 30%가 중요해요. 그냥 딱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29%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. 30%가 돼, 30%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일상 업무 및, 일상 업무가 뭔가, 기준이 뭔가는 일상 업무는 재해 발병 시점에서 그 이전부터 3개월간을 보는 거예요. 그 3개월간에 나의 총 업무 시간하고 재해 발생 직전 딱 일주일간의 업무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30%가 증가. 근무 시간이 증가해도 되고 업무량이 증가해도 돼요. 아, 근무 시간은 보니까 증가 안 했는데 업무량이 예를 들면 나사 조립하는 사람이 평상시 하루에 한 20개 조립할 거 요 시기에 4, 50개 막 급주문 때문에 조립했다. 근데 퇴근 시간 좀 비슷해. 이런 경우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비교 단위가 업무 시간 또는 업무량이에요. 정확하게 보면은. 자꾸 업무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게 업무 시간이 제일 비교하기 쉽죠.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이걸로 운영되는 경우는 제가 질병 판정위 판정으로 돼가지고 저걸로 인정된 사람은 100건 중에 한 두세 건? 실제 잘 없어요. 90%가 인정해준다면 만성적인 과로. 뒤에 놓을, 거기에 90%고, 95%고, 이건 30%, 한 5% 될까 말까. 왜 그러냐면은 실제 현실적으로 30% 갑자기 증가할 일이 참 드물죠. 아무리 급주문 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주 드문 사례고 특히 또 이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왜 없냐면은 제조업은 대부분 영세한 제조업은 일상적으로 야근을 해요. 일상적으로 평상시 야근을 늘 하기 때문에 웬만큼 그 일주일 전에 많이 해본들 표도 안 나는 거죠 이게. 그럼 저 말은
평상시 늘 야근하던 사람이 또 야근하다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, 이게. 주어 규정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평상시 칼퇴가 하다가 딱 일주일만 진짜 한 10시, 11시간 야근하면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조금 이게, 사회과학적으로는 좀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, 현실적으로는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죠. 그래서 또 이 기준으로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게, 우리가 말하는, 쉽게 말하는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, 그분들이 다 저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. 뇌심혈관 질환으로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쓰러지는 분이 경비원, 그 다음에 택시기사, 그 다음에 교대 근무하시는 뭐 제조업 근무자분들, 연장 많이 하고, 이런 분들도 보면은, 아까 말했죠, 제조업도 아무리 연장 많이 해도 늘 꾸준히 연장 많이 하지. 그 중에 갑자기 막 30% 증가할 정도 연장하지 않거든요. 그분들 써줘도 저게 안 되는 거예요, 기준에. 그 다음에 교대 근무자도 규칙적으로 교대 근무자, 12시간 자체가 장시간이지만은 규칙적으로 도니까 저게 30% 넘을 일이 없죠. 뭐 택시, 경비원 이런 분들 다. 저게 걸리는 경우는 진짜 이런 거죠. 뭐, 국감 받거나, 뭐, 감사 받거나, 세무사분들, 회계사분들, 딱 연말 정산이나 뭐 부가세 신고할 때, 법인세 신고할 때, 그때 막 엄청나게 세무 회계 직종 바쁘잖아요. 그때 이제 좋은 사례가 진짜 가끔씩 막 철야 작업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있고, 실질적으로 저런 사례를 갖다가 아마 실질적으로 보기는 되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, 특히 일용 근로자 같은 분들은 아무리 저분들이 일해도 보통 7시부터 일 시작해서 보통 5시 반 되면 일 마치거든요. 야근을 해도 한두 시간 하기 때문에 저렇게 30분 넘을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업의 직종에 계신 분들이 요 기준으로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만성과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가지고 심각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 이렇게 만성과로 쪽에서 뭔가 구멍을 인정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야 된다 해서 노동계에서 계속 그런 제기해서 가지고 이제 그래서 놓은 게 만성과로예요. 이게 만성과로도 이제 이거는 이제 법리가 재해 발생 직전 12주간 동안 12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 주의 평균이에요.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 될 때, 그리고 재해 발생 직전 4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 주 평균 실 근무 시간이 64시간 이상일 때, 휴게 시간 다 빼고 하는 거예요. 실 근무 시간에 둘 다. 자,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12주든 4주든 뭐 공통적인 거는 어쨌든 60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, 그죠?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돼야지 아 너는 과로로서 쓰러졌다 이렇게 법에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. 60시간이면은 주 5일제에서는 토요일, 일요일 만약 쉰다면은 평일 몇 시간 일해야지 과로 인정되는 거예요. 12시간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아니, 육체 노동자가 12시간 일할 수 있나요? 다 죽어야지 아마 인정해 주겠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? 그렇게 일하고 삶에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육체 노동 힘쓰시는 분이 12시간 일하고.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우리가 근로기준법 8시간은 왜 8시간 정해놨을까요? 괜히 그냥 8시간 정해놨을까요? 아니죠. 8시간 이상 일하면은 피로가 누적돼서 건강에 위에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휴게시간도 정해두고 법정 근무시간 8시간 잡아놓은 거예요. 괜히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. 그리고 연장 근무시간 또 하루 2시간 한 주 12시간 이내 못하죠. 한 주 해봐야 다 최대가 52시간이죠. 우리 법상 다 사업주 동의 근로자 동의 다 받아도 한 주 52시간이 우리가 법상 할 수 있는 최대 연장을 다 해도 택도 없는 거예요. 기준시간에 과로로서 써지려면은 법에서 정한 연장 근무 시간을 풀로 해도 이게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엄청나게 높죠.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다시 이제 육체 노동자 고된 육체 노동자 분들 중에
한 번도 이게 걸릴 경우가 실제적으로 없어요. 솔직히 건설 현장이 제일 힘들잖아요, 이게. 그분들 아무리 해도 12시, 하루에 12시간 일 못 하거든요. 토요일 근무해도 장난 아니죠. 지금 제일 문제는 이게 지나치게 높다는 거예요, 이게. 그럼 왜 60시간 저 기준은 어디서 놓았을까? 물론 저거는 뭐 공단이나 정부, 공단 입장은 이렇게 노사정 합의로 놓았다고 하는데 노동에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인은 그렇게 합의해 준 적 없다.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, 뭐, 근로총단이 노사정 합의해서 놓았다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, 일본도 60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. 일본에서 이제 옛날에 그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했던 분들 조사해보니까 약 평균 60시간 정도 일한 분들에서 저렇게 뇌심혈관 질병 가장 높다라고 해서 그때도 일본이 한참 80년대 그때일 거예요. 일본이 한참 장시간 할 때. 그때 정해진 기준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60시간 기준 잡아놨는데 뭐 과도성 질병이 대만, 일본, 한국 세 나라밖에 없어요. 이런 질환을 가지고 산지를 다투는 게.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본처럼 60시간을 잡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저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시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을까. 시대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그때보다도 오히려 현대인들의 건강은 더 나빠지면 나빠질지는 좋아졌다고 보진 않거든요. 제 개인적으로는. 그 다음에 일본은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일본은 종신고용제 사회였잖아요. 고용이 보장된. 사람이 고용이 보장되면서 장시간 근무한 거하고 지금처럼 다 계약직, 다 하청 노동자, 고용이 매일매일 불안한 이런 심리에서 장시간 근무하고는 똑같은 장시간 근무해도 이게 육체적 피로도는 더 다할 거고 일본은 그 당시에 종신 고용이면서 정규직이었잖아요. 일본이 다 그때는 지금은 신분도 다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는 업무도 더 위에 위험 업무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저 기준을 지금 그대로 써도 될까? 지금 노동계에서 지금 많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. 노동계에서 주장한 건 약 법정 최고 한도 한 주 52시간 또는 53시간 정도 그게 맞지 않느냐. 타협 보려면 53시간에서 제가 볼 때 60시간 사이쯤에서 이제 좀 조정돼야 될 시점이 아닐까. 너무 높은 거죠. 그 사주로 하면 64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엄청 높은 거죠. 이게. 이제 기준은 이게 근무 시간만 봐서는 저게 기준인데 질병이라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한 요인만 가지고 발병하는 게 아니죠, 그죠? 그 사람의 개인적인 유전적 요인, 어떤 기초 질병, 술 담배와 같은 위험 요인, 그다음에 작업 환경 요인, 업무 스트레스 복합적인 거에서 어떤 질병이 발병하는 거거든요. 특히 뇌심혈관 질환은. 그 중에서 시간을 판단할 때는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, 시간은. 시간 기준에 있어서는.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, 이게. 그러면 이거 외에, 이제 어떤 작업 환경이나 아까 말했듯이 뭐 직무 스트레스도 봐야 되는데, 현실적으로는 이제,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작업 환경이나 직무 스트레스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. 이게 잘 객관하기 좋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판정이 기준, 근무 시간 중심으로만 판정하다 보니까, 이게 참, 아까 뭐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이 없는 직종들 입증하지 못하면은 법률에서 뭐예요? 이게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입증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으니까 출퇴근 내가 아무리 인정 야근 많이 해도 써진 책에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 못 해내면은 승인이 안 되는 거죠. 그런 사건이 아마 반 이상이 돼요. 실제 뇌심혈관에서 보면은 깨끗하게 연장 야간 조출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열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? 대부분은 실제 만성과로에 시달렸는데 출퇴근 기록이 전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. 그럼 그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게 왜 제자 책임일까? 어떻게 하면 출퇴근 기록을 우리가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무 시간에 따라서 주도되죠. 연봉제도 우리나라에서 순수 미국식 연봉제가 가능해요? 불가능하죠. 우리나라 연봉제 다 한국식 짬뽕형 연봉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다 기본급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죠? 거기다 성과 수당만 포함해서 그냥 뭐 연봉제라고 말하는 거지
우리나라 대부분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고 있고 기본급이 있는 직종인 이상은 기본급을 주려면 근무시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시급을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시급을 맞게끔 주려면, 급여를 맞게끔 배사하려면 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회사가 계산할 의무가 있잖아요. 근데 급여를 정확하게 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근무시간을 계산 안 하고 급여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보면 사측의 입증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측이 그걸 입증 못하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주는 걸로 좀 이렇게 입증 책임이 완화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출퇴근 기록이 없어서 이걸 입증하지 못하고 회사도 자료 없다면은 결국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.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문제죠. 어떻게든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든지 법대로 정말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시키든지 근로자가 우리 퇴직하면 사용증명서 떼듯이 사용증명서에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요구하면 줄 수 있게끔 그것만 법 딱 바꿔도 그것만 임금체불이 엄청 해결될 거예요. 아마 그것만 해도 출퇴근 기록이 없으니까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임금도 엉망으로 계산하고 다 발생하는 거거든요.